게임에 꼭 빠졌거든요. 넷플릭스 시리즈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예니퍼라는 캐릭터가 있어. 요즘 예니퍼에 빈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. 주변에서 또 말리지. 하지만 어떡해. 치는 거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. 오늘 메이크업은 스모키에 그리고 이렇게 살짝 그린 베이스로 포인트를 줬고, 왜냐면 드레스에 이제 그린 색깔이 좀 있어서 같이 좀 융화되어 보이게 그 위에 글리터, 네일도 글리터로, 그리고 렌즈. 여기 이쁜이들이 궁금해가지고 뱀파이어 렌즈라고 해서 실버로 요즘 내가 아주 자주 애정하는 그런 렌즈인데, 그 다음에 이제 못 사는 거 재고 털릴 줄은 내가 먼저 빨리 가서 털어야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옷을 드레스를 갈아입고 왔어요. 바빠 바빠 너무 바빠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헤어하랴, 메이크업하랴, 옷 갈아입으랴, 찍으랴. 언니들 무슨 색깔 발라야 돼? 이게 언니 스모키니까 고르기가 그런 거. 이쁜이들 지금 여기 골든디스크 왔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복잡복잡거리고 나는 늦게 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오늘 생방이니까 잘하고 올게. 더 놀다 가고 싶지만 나는 체력이 다 된 걸로. 너무 긴장한 것 같아.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실험적인 메이크업 해보고 룩을 해봤는데 영상에서 너무 귀신같이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. 내 바로 뒤에 김태희 언니가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오는데 내가 너무 쎘나. 그리고 이쁜이들 봤어? 봤어? 나도 이제 아미야. 나 BTS한테 시상하고 온 이쁜이 중 하나?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는데 너무 떨려서 그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못 봤어. 너무 정신없고 떨려가지고. BTS 응원합니다. 오늘 인기상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 이후에 받는 수많은 상들도 축하드립니다.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. 안녕. 이쁜이들 얘기 안에 잡히게 뭐가 덜렁덜렁 있어서 막 좀 거슬린가? 나는 익숙한데 이쁜이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. 낯설다고 이상한 건 아니야. 낯선 것들도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. 지금 나는 애니퍼가 제일 예뻐. Now tell me, babe, is that gonna make